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 래퍼 얼마만에 언급을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테랑 래퍼인데 한동안 좀 새로운 작업물이 뜸하다 싶었는데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신곡이 나온 건 알고 있었는데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업로드가 되었어요. 바로 로우지입니다. 로우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띠에땝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여기 피처링 아티스트가 있죠. 땅이라고 불리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베트남 래퍼들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지만 가장 유려하고 가장 재즈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는 유일무이한 로우지입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지난주에도 신곡이 올라왔지만 뮤직비디오가 나온다는 소식을 알고 일부러 곡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로 퍼스트 타임 리액팅 하는 심정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가 좋아했던 베테랑 래퍼가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영상을 볼게요. 로우지 피처링 땡의 디엔뎁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Jazzy 할 줄 알았는데 좀 키치한 느낌도 나고 감각적인 느낌도 나네요. 오, 생각보다 트렌디한 곡을 갖고 왔어요. 원래 좀 되게 칠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동안 공백기 동안 음악적 변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네요. 전 이 절제된 이 차분한 톤이 그리웠었어. 확실히 이 로우지가 출연하는 비디오이기도 하고 또 로우지가 만든 음악이라서 그런지 뮤직비디오가 좀 다른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랑은 다르게 좀 연출이 독특하죠? 좀 엉뚱했어요, 로우지는. 네, 되게 저는 로우지의 음악 색깔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빈지노의 음악적인 자유로움 같은 게 로우지한테도 있던 것 같아. 근데 곡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뭐 로우지한테 약간 음악적인 느낌이 제 생각과는 다르긴 한데 좀 전 다른 영역의 음악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곡도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야, 근데 영상 진짜 독특하다. 근데 음악도 사실은 다른 베트남 힙합 음악들과 좀 비교해보면 아, 좀 느낌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뮤직비디오의 그 세트장과 여기 퍼포머들이 입은 그 옐로우한 컬러들 있잖아.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사실 그동안 로우지가 업로드한 음악들은 이런 느낌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칠합이라고 명명되는 혹은
재즈 힙합이라고 명명되는 곡들을 로우지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백기가 꽤 길었고 그 후에 로우지가 이제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역시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우지의 그 래핑 스킬 그리고 로우지의 어떤 래핑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능 있죠. 잘하고 가사 진짜 잘 쓰고 플로우 끝내주고 재즈하고 유려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비트를 줘도 로우지 같은 래퍼들은 굉장히 잘 자신의 벌스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트렌디한 곡들도 로우지는 뭐 유감없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역시나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이렇게 몇 명 베트남 래퍼들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뭐 월디, 뭐 로우지, 그리고 뭐 MCK 그러니까 막 이런 래퍼들 보면 확실히 다른 베트남 래퍼들과 달리 자신의 음악적 세계관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래퍼들하고 잘 섞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는 래퍼라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로우지는 확실히 이 뮤직비디오 이런 거를 가지고 올 때도 보니까 연출 같은 것도 평범하지 않고 엉뚱하고 약간 예술적인 무드도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제가 이 팬으로 느껴지는 래퍼들은 자기만의 음악적 세계관과 예술적인 감각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그냥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그냥 그저 반갑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